안녕하세요. 동네 기자 안희철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10월 23일 제12회 종암동 헌혈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생명 나눔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7년부터 매년 상반기 헌혈 행사를 주도하며 건전한 헌혈 문화를 성북구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기부된 헌혈 증서는 고려대학교 병원과 한국혈액암협회 등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대한적십자 동부혈액원과의 헌혈 약정을 통해 정기적인 헌혈을 신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생명 나눔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종암동은 성북구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헌혈 행사를 도입해 현재 4개 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이후 총 1,850여 명이 참여해 634명이 헌혈 기부에 동참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나눔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동네기자 안희철이었습니다.